예, 그래서 넌 무엇을 살 것이니 만들어 봅니다. 아, 뭐부터 만들어 봐요. 그렇죠. 넌살 것이다가 누가 네가 뭐 한다 살 것이다. 그럼 넌살 것이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You will eat다가 뭐냐고? eat다가 뭔지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요. 사다가 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사다라는 말에다가 양념을 뿌리니까 살 것이다가 된거 아니야? 그럼 eat다는 비동사인데요. 이다를 뭐 사다라는 말에 양념 뿌리면 살 것이다 되는데 여기 이다를 뭐하러 고민합니까? 공부 더 하고 오세요.